이번에 메이플 왜또 나락 갔어 걔는? 이게 RPG 게임에서 직업군이 많이 갈려있는 RPG 게임에서 벨페를 하면은 무조건 누군가는 마음에 들고 누군가는 불만이 들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어떤 게임을 하건 봐도 그래. 나 옛날에 내가 그냥 아가 때 던파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랬어. 벨페를 하면은 항상 이득 보는 직업이 있고 손해 보는 직업이 있고 관심을 안 가지는 직업이 있어. 근데 그 커뮤니티에 이제 징징하잖아. 징징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배가 불렀네, 징징거리네. 그냥 상위권 직업 애들이 하위권 와가지고 놀리는 애들도 있고 하위권 애들대로 그냥 찡찡대고 있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큰 틀을 잡고 가면은 어차피 징징대는 애들은 뭘 해도 징징거려. 이거 보고서 근데 다 들어주면 답이 없어. 그거대로 게임 망하는 지름길이야. 근데 얘네들은 큰 틀을 지금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아. 약간 그 벨페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밸런스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밸런스 패치 보니까 근데 이렇게 민심이 안 좋고 망해가는 게임일수록 하향평준화는 어떻게 해가냐고 게임사도 선택할 수 없는 길이야.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 하면서 상위권 직업은 살짝씩 이렇게 손봐줘야 되는데 맨날 밸런스 패치 한답시고 얘네 뭐 그냥 말 많았잖아. 뭐 인벤 뭐 유저들이 뭐 통계 낸거 보고 하느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징징되면 취소시켜주고 그냥 족 같은 건 오류 수정으로 그냥 바로 곱창 내버리고. 근데 또 모험가 리메이크 한거 보면은 직업마다 뭔가 불편한 점 그런 거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전 직업으로 놓고서 그 밸런스 패치를 하는 거를 왜 이렇게 개같이 하는 거지? 난딱 윈브 것만 봤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날만 하네. 페파도 망한 거 같고 윈브도 지금 망하고 신궁도 망하고 진짜 궁순 다 망했네 뭐임? 그리고 원기 형 제발 나 로아할 때일좀 만들지 마. 아니 나 로아 시작한 뒤로 로아하다 코피 터지고 공기 터지고 화장실 벽 타일이 터지고 다 터져. 그냥 게임을 못 하겠어. 아마 숙제가 합방 숙제 하나, 개인 숙제 하나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합방 숙제는 아마 그 템템이랑 뭐 나나양이랑 블러랑 삐부였나? 아마 이렇게 4픽셀과 꼽사리 저 하나. 그러게. 구정 때 픽셀 사장님한테 선물 세트라도 하나 보내야 되나? 선물 세트 보내면은 맛있는 거 보내면 진호가 다 처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보내야겠다. 매트야, 저녁 아유, 식사가 받아라. 감사합니다. 식사 말고 저녁에 지금 마침 제가 비타민이 좀 땡기거든요. 과일 좀 골드 키위랑 망고 좀 시켜 먹을게요. 골드 키위랑 망고 시켜가지고 로아 하면서 먹자. 야, 너네 떡 좋아하냐, 떡? 요새 왜 이렇게 배민에 떡집이 많아졌냐? 인절미 구워가지고 꿀 찍어 먹고 이런 거 어렸을 때는 좀 먹어봤는데 야, 떡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 나 그냥 막 홀리던 시절에는 막뭐뭐 뭐 하면은 뭐떡 해가지고 돌리고 막 가족끼리도 뭐뭐뭐 뭐, 뭐 하면은 뭐 무슨 잔칫날 떡 해서 이렇게 돌리고 뭐 이사 오면 떡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요새는 그런 거 거의 없지 않나? 그냥 요새 떡을 잘안 먹지 않아? 요새 애들은? 아 시루떡 방금 찐거그 그냥 김 모락모락 올라와가지고 딱 칼로 썰었을 때그 안에 그 떡이 칼에 들러붙을 정도로 뜨끈뜨끈한 거 진짜 개맛있는데 잘 썰리지도 않을 정도로 방금 한거. 근데 난 시루떡 안 먹은 지 진짜 농담 아니고 10년 넘은 거 같아. 그리고 경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면은 약간 메추리알 크기로다가 색깔별로 이렇게 곰을 묻혀놓은 거 있잖아. 이거 여기서 노란색만 쏙쏙 빼먹었었는데 다른 색은 진짜 농담 아니고 그냥 존노맛 인정? 아니 난 진짜 이거를 다른 색을 왜 같이 팠는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안 됐어. 아저 노란색 먹고 싶네. 안에 그냥 쫄깃쫄깃한 게 그냥 밖은 달달한 가루 묻어있고 그냥 이게 배달시켜 먹는 과일이 진짜 비싸거든? 그래서 나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시켜 먹을까 말까란 말이야. 아 근데 양심이 나갔다기에는 딸기가 근데 존나 비싸 요새. 근데 이건 좀더 많이 비싸긴 한데 그러니까 딸기도 보면은 그냥 과일이 다 급이 있잖아. 근데 딸기가 중간 이상부터는 좀 많이 비싸더라고. 완전 고기 가격이야 딸기가. 아니 고기보다 비싸.
근데 내가 딸기를 진짜 자주 먹었거든 요새. 마트에서도 사서 먹고 그냥 시켜서도 먹고 하는데, 마트에서 그냥 보통 상중 하루 급이 있다 치면은 셋 다 사가지고 와본 적도 있고, 그냥 하, 중, 상은 솔직히 손이 잘 안 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 중상까지는 좀 가도. 근데 제일 싼 등급은 크고 좀 살짝 달긴 단데 살짝 뭐라고 하지? 확실히 좀 살짝 밍밍해. 크고 밍밍한 딸기가 좀 많아. 신맛이 좀 더 강해가지고 단맛이 잘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중으로 올라가면은 보통 5대5, 그래 적어도 5대5 정도는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상으로 갈수록 이제 한 6대4 정도로 단맛이 조금 신맛보다 비중이 좀 높아. 나는 근데 뭐라고 하지? 그냥 딱 갔을 때 제일 아랫등급 딸기가 딱 봐도 딸기 보면은 약간 좀 싱싱해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거랑 파리바게뜨 가서 생크림 사가지고 생크림 찍어 먹어. 별로 안 달면은. 아니 진짜로 저렇게 먹으면은 보정이 돼. 그리고 실제로 과일 가게 같은 데서 딸기랑 생크림 같이 파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애초에 생크림하고 딸기는 보증된 조합인 게, 얘들아 생크림 케이크 위에 하나 딸기 올라가잖아. 그거 사갖고 왔는데 조각 케이크 하나 사갖고 왔어. 위에 딸기가 하나 올라가 있어. 먹으려고 꺼냈는데 누나가 딸기만 쏙 빼서 먹어봐. 주먹이 쥐어져 안 쥐어져? 요새 진짜 찐으로 재밌어서 하는 거는 원심 말고는 솔직히 없어. 로아도 아직 잘 모르겠어. 학원이 있는데 지금도 뭐 조금 있다 할 건데, 로아만 하면은 뭔가 일이 발생해가지고 좀 저 게임하다 또 무슨 일이 또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 잘. 로아만 하면 뭔가 일이 생겨. 원기 형 씨발 붙잡으려면 군수들 처우 좀 잘 개선해 주던가. 하나같이 나락으로 보내는 거야. 확실히 RPG는 1티어 캐릭 하는 게 맞다. 쟤 아무리 1티어라고 해봐야 남캐면 안 할 거면서. 아 블레이드는 딱 봐도 근데 좀 상향 좀 해야지. 딜 구조 자체가 말이 됩니까? 뒤통수 쳐야 세진다는 게. 뭐 샤코야? 앞통수 쳐도 세지게 해야지. 날이 갈수록 레이드는 어려워지는데, 어? 실력을 상향하라니. 어떤 직업이든지 상위 0.1%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쎄. 그 사람들은 다 잘해. 다음 벨페 때 블레이드 상향해 주겠지.